김장 배추를 파종한 곳인데 묵은 씨앗을 파종해서 그런지 싹이 나온 곳이 거의 없어서 모종 120줄을 샀습니다. 어쩌다 싹이 나온 것이 있긴 있는데 이마저도 벌레의 공격으로 구멍이 숭숭 뚫렸습니다. 같이 파종한 무는 싹은 잘 나왔지만 여기도 구멍이 숭숭. 처음엔 약 45cm 간격으로 두 줄로 심었는데 모종이 너무 많이 남았는데 심을 곳이 마땅치 않아 세 줄로 심고 모종 사이에도 심었습니다. 김장 전에 뽑아 먹을 배추는 따로 심으려고 했는데 비가 온 뒤라 땅이 질퍽하여 따로 두둑을 못 만들고 빽빽이 심었네요. 그러고도 모종이 남아 옥수수와 수박 심어 놓은 곳을 정리하여 나머지 모종을 다 심었습니다. 해질녘에는 무소금하고 벼룩 잎벌레 농약을 뿌려줬습니다. 무잎이 너무 많이 구멍이 뚫려 있어서 농약을 쓰긴 썼는데 다른 방법을 찾아봤어야 했나 싶기도 합니다. 모종 심고 일주일 후 태풍이 지나간 후라 흙을 뒤집어 쓰고 있어 흙을 털어줘야 할 것 같아 물을 뿌려줬습니다. 물을 주고 나니 배추가 좀 깨끗해졌네요. 무도 일주일 전과 비교해서 충해 피해는 더 심해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